그렇게 아이에 대한 갈망이 잊혀질 때쯤 우린 테스트기에 아주 뚜렷한 두 줄을 보게 된다. 아, 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냥 보여드리면 그 예전에 희미할 때는 이 정도였다고 치면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이 정도였습니다. 정말 진짜로 이 정도 엄청난 차이죠. 사실 이 정도면 진짜 놀랄만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엄청 초기여가지고 나의 경험으로 이제 비춰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이 정도 색깔이 나왔습니다.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이랬어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4명이나 있었으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기뻐하지 않았다. 기뻐할 수 없었다. 기쁨이 크면 슬픔도 커진다. 임신이라면 시기적으로 3-4주 정도일 텐데 왜 이렇게 색깔이 진하지?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라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산부인과로 갔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피검사를 했다. 피검사 수치가 나와야 할 양보다 2배 이상 나왔다. 쌍둥이일 수도 있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도 기뻐하지 않았다. 뭐 제가 이제 쌍둥이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되는 태몽에 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뭐 그것 때문은 아니더라도 이제 피수치도 그렇고 쌍둥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했는데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렇게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냥 건강하게만 제발 있어줘라 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뭐 쌍둥이를 기대한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 진짜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음파를 보러 갔다. 아내와 의사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커튼 안으로 들어가고 나는 커튼 밖에서 기다렸다. 너무나 궁금해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제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간절했던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유산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건강한 아이가 약간 제발 건강하게 기도한 거죠.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고 정말 이제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아, 그때 들리던 의사선생님 소리. 아, 이번에도 틀렸구나. 그리고 이제 의사선생님의 한숨을 듣는 순간 거의 좌절했죠. 왜냐면은 한숨을 쉰다는 건 무슨 일이 있다는 거니까. 아버님 들어와 보세요 라는 말을 듣고 바로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살면서 가장 소름 돋는 얘기를 들었다. 애기 집이 4개네요. 네? 그렇게 우리에게 기적 같은 내 쌍둥이가 찾아왔다.
아저씨는 물고기 먹어요.